2020년 여름은 이 모두가 힘들었던 계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또 폭풍 전야입니다. 역대 최강 수준의 강풍이 우려되는 태풍 바비가 지금 제주도 먼 바다까지 왔고 이 코로나19 역시 방역당국은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라며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늘 그 첫 발을 뗐습니다. 내일부터 고3 수험생을 제외한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 전면적인 원격 수업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실시되는 초강수 대책입니다. 첫 소식 이지훈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유치원을 포함한 수도권의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나머지는 3분의 1로 등교 인원을 조정한 지 9일 만에 추가 조치가 나온 겁니다. 전면 원격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강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사는 26명, 지금까지 확진된 교사와 학생은 38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도 2,100곳에 이릅니다. 학교 10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겁니다. 전면 원격 수업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오락가락하는 등교 방침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애들 지금 저희 한 주 갔거든요. 지금 그냥 밀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애들이 혼란하니까 그냥 원격 수업을 쭉 하던가. 갑작스런 등교 중단 결정에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당국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산 어촌 학교 등은 원격 수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참 코로나19로 유독 올해 힘든 우리 고3 수험생들입니다. 12월 3일이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 딱 100일 남았습니다.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까지 발동하자 한 차례 미뤄졌던 수능이 제대로 치러지기는 할지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크기만 합니다. 박건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스터디 카페.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대형 학원이 문을 닫자 공부할 곳을 찾아 나선 재수생들이 몰렸습니다. 감염될까 두렵지만 선택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길어지니까 집중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에어컨 통해서도 코로나는 확산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더라고요.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부하던 수험생들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경기도 일대 기숙학원에는 3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대부분 학생이 퇴소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외부와 차단된 기숙학원이 더 안전하다며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숙학원 퇴소를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가운데 유일하게 등교 수업을 하는 고3 학생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사라졌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입 전략을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각종 경시대회도 줄줄이 미뤄지면서 전형을 바꿔야 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 일주일 만에 또 시험이 있었고 학생부도 힘들 것 같아 정신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불리해진 거죠. 재수생한테 유대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수능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